네, 안녕하세요. 맥주에 대한 모든 것, 명품 맥덕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많은 맥주들을 리뷰했지만 막상 좀 생각해보면 독일 맥주는 거의 리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크래프트 맥주를 먹다 보면 독일 맥주는 거의 안 먹게 돼요. 영국 맥주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안 먹긴 하지만 그 영국 스타일들이 현재 크래프트 맥주의 근간이 되고 있고요. 벨기에 맥주 같은 경우는 크래프트 맥주가 유행하고 나서 미국인들에게 재발견돼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 맥주는 필스너 아니면 헬레스 정도의 라거 말고는 그냥 뭐 그런 스타일이 있지, 약간 이 정도의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저도 사실 거의 안 먹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많이 마셨던 독일 맥주가 아닐까 생각되는 맥주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아인과 양장의 셀레브레토르입니다. 이 맥주는 진짜 매번 마실 때마다 와, 이 맥주는 진짜 전설이다, 아인거 셀레브레토르 맛실하냐?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감탄하게 되는 그런 맥주인데, 맥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요거는 도펠복이라는 스타일입니다. 도펠, 더블이고요. 복은 염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 되게 귀여운 염소 피규어 같은 게 달려있어요. 왜 맥주 스타일 이름에 그리고 맥주 라벨에 요 염소가 있냐? 이 스타일은 옛날에 그 독일 중부 정도에 있는 아인벡이라는 지방에서 발전된 스타일 중 하나예요. 그 동네에서는 도수가 높은 라거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 도수가 높은 라거가 독일 전국적으로 유행을 하게 되면서 저기 멀리 있는 바바리아 지방까지 유행하게 됩니다. 독일에 좀 관심 있는 분이면 아시겠지만 독일은 지역색이 되게 강해요. 그리고 지역별 방언도 세서 똑같은 단어라고 해도 발음도 되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아인벡 스타일이 미넨 쪽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아인벡이 아니고 아인박 이런 식으로 발음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벅은 염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와전돼가지고 염소 스타일이 되었고요. 오늘날까지도 복이라고 하면 보통 좀 더 도수가 높은 독일 맥주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도펠복이라는 스타일은 독일 바바리아 지방에서 발전한 스타일입니다. 1600년대쯤에 한 수도원이 있었는데 그 수도원에서는 매년 특정한 기간 동안만 만들던 한정 맥주가 있었어요. 이 한정 맥주의 이름은 살바토르라 맥주였는데 이 살바토르라 맥주의 특징은 양조를 할 때는 좀 도수를 높게 만들어요. 맨 처음엔 도수를 높게 만드는 척 하다가 마지막에 발효를 딱 커트해버려요. 발효를 커트하면 발효가 덜 된 만큼 당분이 남아있게 되고 그만큼 도수도 낮아집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좀 높게 만들었기 때문에 도수는 다른 맥주랑 엇비슷했는데 대신 단맛만 좀 더 강하게 남은 그런 맥주였던 거죠. 이 특유의 단맛이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켰던 것인지 이 살바토르라는 스타일은 유행하기 시작하고 그 지역에서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살바토르 맥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한 양장이 오늘 저희 편의점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파올라노 양장이고요. 다른 양장들은 더 이상 이 이름을 못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살바토르라는 스타일은 도펠복이라는 스타일로 이름이 변경되었고 살바토르라는 이름 못 쓰는 대신 맥주 이름 끝에 OR로 끝나는 식으로 맥주 이름을 지어가지고 약간 조금 리스펙 아니면 복수 느낌의 네이밍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인거 셀레브레토르 같은 경우는 1800년대쯤부터 만들어지고 있는 맥주고요. 파올라노 살바토르가 원조긴 하지만 저 솔직히 퀄리티나 이 라벨에 이 염소가 그려진 것도 그렇고 이 아인거 셀레브레토르가 도펠복의 모든 매력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독일의 다양한 라거들을 맛보고 싶다면 이 맥주는 진짜 꼭 드셔보면 좋겠어요. 그냥 이거만 딱 드시고 도펠복 스타일 안 마셔도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독보적인 퀄리티의 도펠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도펠복에 비해서 알코올이 약간 낮은데 그 때문인지 알코올도 거의 안 느껴지고 마시기 편하면서 그 어두운 라거에서 오는 진한 맛까지 오늘 한번 같이 마셔보면서 맥주 맛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펠복 이 전용잔이 요렇게 생겨가지고 밑에 이렇게 생긴 전용잔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집에는 없어가지고 어떤 잔을 쓸까 고민을 하다가 귀여운 요 두체스트 브루고뉴 잔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우선 외관입니다. 와, 외관 보이시죠? 이게 라거 맥주예요. 라거 왜 이렇게 꺼멓다니?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이번에 흑맥주 특집 한번 더 보고 오시죠. 그래서 이 도펠복이랑 스타일은 좀 밝은 도펠복도 있고 어두운 도펠복도 있거든요. 근데 아마 맥주를 드시면서 만날 도펠복은 거의 이런 어두운 색일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스타우트나 포터와 같은 초콜릿 향 그 정도까지는 안 나고요. 캐러멜이나 약간 좀 짙은 뭐 강해봤자 견과류? 뭐 그 정도의 향이 납니다. 와우, 향 폭발적인데? 와, 이게 향은 되게 뭐라 할까요? 잔뜩 졸여낸 감초 아니면 엄청 오래 끓인 카라멜? 약간 그런 느낌의 향이 납니다. 오우, 향이 되게 강렬해요. 약간 좀 건과일에 가까운 그런 프루티함도 좀 캐치되고요. 건자두에 카라멜칠 같은 걸 한 다음에 그거를 엄청 오랫동안 졸여내가지고 나오는 시꺼먼 무언가? 약간 그런 느낌의 향이 나요. 그래서 향이 막 엄청 유쾌하진 않은데 이런 진득하고 깊은 향이 되게 마음을 좀 경건하게 하네요.
오. 향만 맡으면 되게 세고 거칠고 알코올 튀고 막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의외로 생각보다 굉장히 마시기 편해요. 바디도 중간 정도로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으면서도 과하지 않고 약간의 그 청량감도 느껴지고 그러면서 입안에 부드럽게 이 향이 퍼지는데 잔잔합니다. 전체적으로 강하거나 튀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아우, 되게 독특한 느낌이다. 제가 여태까지 먹던 그런 트렌디한 크래프트 맥주와는 굉장히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저는 익숙하지 않아서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클래식이라는 점, 그 점 역시 마음에 듭니다. 아, 좋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잉거 셀레브레토르. 아우, 맛있어요, 맛있어. 옛날에 느낀 그 감동 그대로입니다. 뭔가 묵직한 듯 하면서도 가볍고 강렬한 듯 하면서도 편하고 다채로운 느낌이에요. 마치 피카소의 그림? 약간 그런 느낌의 맥주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우선 그런 점이 되게 재밌고요. 맥주를 아직 많이 못 접해본 분들도 이게 라거라고? 이런 생각으로 드시면 되게 재밌는 맥주가 될 것 같아요. 다만 미국 위주로 돌아가는 크래프트 맥주들을 위주로 먹었다면 이 맥주는 살짝 좀 난해하거나 향이 유쾌하지 않다 이런 느낌으로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저는 조금 호불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맥주의 그런 클래식함, 마치 수도원 맥주를 먹는 듯한 그런 경건함,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드시면 좀 더 이 맥주를 존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격도 7,900원으로 뭐 싸진 않지만 너무 비싸지도 않고요. 저는 솔직히 이 맥주, 맥주에 대해 알고 싶다면 꼭 먹어야 되는 맥주 100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더 경험치를 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드셔보시고요. 요 염소도 한번 모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명품 맥덕이었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